자기가 직접 하는 물건과 의뢰를 받는 물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네. 경매는 본인이 노력하면은 영원히 정부 정책이 바뀌듯 네. 본인이 노력하면 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장일기 꿈꾸는 자본가입니다. 네, 오늘은 하프 옵션의 대표님이시자 월세 보증금으로 부동산 산다 라는 책을 쓰신 신기선 대표님을 모시고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선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히 할까요? 예, 저는 경매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여러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아서 경매를 입찰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치를 이번에 제가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보고서 반값 경매를 내세우시잖아요. 네. 아, 그 개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없이 많은 경매책들이 있는데 예. 약간 이 책을 뭔가 차별화시킨다 할까요? 약간 예. 조금 독보적이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부동산 경매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부동산 경매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값 경매 네. 사실 흔하진 않지만 굉장히 가능하고 또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매는 수익을 내는 데는 네. 쉽게 말해서 반값에도 매입이 가능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업이다. 그래서 네. 경매는 본인이 욕심을 내지 않고 네. 또 발품발이 많이 해야 돼요. 현장도 많이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본인이 경매를 잘 몰라도 그 자기가 살아온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동네는 뭐가 좋더라, 저 동네는 뭐가 좋더라 하듯이 그 본인의 눈도 잘 활용을 해서 기회를 잡으면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경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자기소개 하실 때 자기가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뭔가 의뢰를 받고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기가 직접 하는 물건과 의뢰를 받는 물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그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고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제 단골 고객이라 그랬나요? 네. 저하고 한 10년 이상을 같이 경매를 해오신 이제 투자 분이신데도 네. 가끔 저하고 차 한잔 먹으면서는 좋은 물건 요즘 없어? 네. 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농담 삼아. 네. 좋으면 신 대표가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그 질문 굉장히 솔직한 질문이에요, 네, 그분도. 네. 근데 경매를 제가 저만 해도 그렇고 저 또 우리 직원들이 우리는 업이다 보니까 24시간 아니죠. 출근하면 눈 뜨면 회사 나와서 좋은 물건을 찾는데 그렇죠. 하루 할애를 하는데 그래서 좋은 물건을 찾죠. 찾는데 사실. 네. 정육점 주인이 네. 고기 맛있다고 자기가 다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배탈 나죠. 네. 그리고 제가 책까지 쓰고 경매도 오래 타지만은 내가 자본금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갖고 있는 네. 자본가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전문가로서 솔직한 말씀인데 네. 몰라요. 모르는 게 어떤 걸 보이는 거죠? 정말 이 고기가 네. 정말 이 소 전체에 비해서 이게 진짜 좋은 고기인지 사실 모릅니다. 그건 뭐냐면 네. 우리가 전문가로서 추려내는 거는 네. A급, B급, C급 이제 우리가 C급을 이제 그 손익분기점 네. 제로라고 치자고 네. D급 내려가면 이건 경매를 하면 안 되는 물건이죠. 네. 근데 우리가 B급 A급, B급까지는 추려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님이다 또 내가 계산을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1억을 투자하면 1년, 2년 되팔았을 때 우리가 최소한 3천만 원, 5천만 원 수익률 우리가 20% 이상 낸다. 요거는 A급이죠. 그건 구분해내요. 근데 간혹 보면 제 책에도 나왔지만
수익률 100% 넘는 것도 몇 개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건 초A급이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미리 예상 못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경매 물건을 1년에 수만 건, 거의 10만 건이 넘어가는 물건이 돌아가는데 그 중에서 최소한 B 플러스 이상의 물건들은 저희가 다 찾아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업으로 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또 세금도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손님들한테 이거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거는 이제 B급 이상 거의 A급 되는 물건은 이 정도 최하의 수익은 제가 보기엔 나옵니다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지. 이게 여기 저희 보셨듯이 5천만 원대에 낙찰받아서 거의 2억에 팔아요. 2년 뒤에. 그건 수익이 얼마가 됩니까? 근데 그거 솔직히 제 손님이 제가 아 이거 최소한 한 1, 2년이면 수익이 나오고 임대 수익도 나올 겁니다 하고 제가 권했어요. 권했는데 손님이 그거 위험한 물건이거든. 근데 전문가라서 제가 아 제가 업무 대행을 해드리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처리해드릴게요. 자신감을 드려도 단골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그 전날 저한테 전화가 오시더라고. 내일이 입찰인데. 아, 신 대표 이거 우리 집사람이 못하게 하네. 아, 요즘은 내무부 장관이 하지 말라고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간혹 그런 물건이 많아요.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해결할 수 있는 하자인데 일반인들, 우리 특히 고객들의 시선에서는 아무리 나를 믿지만 아 저거 불안한데 어찌됐든 내 돈을 투자하는데 그쵸, 그쵸. 손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특히 그 전날, 뭐 그 전전날 못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죠. 자신 있는 내가 들어가야죠. 아... 그래서 그런 사례는 제가 직접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고기들을 손님들한테 팔고 남은 그렇죠. 고기를 드시는 거네 결국은. 어찌하다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그 또 저도 이 경매를 전문으로 하지만은 각기 취향이 있어요. 그 손님 중에도 보면은 내가 가끔씩 대표님 맨날 상가만 하지 마시고 사장님 토지 쪽도 한번 보세요. 좋은 물건 있는데 그러면 아 일단은 생각이 토지는 황금성이 떨어지잖아. 그쵸. 나는 상가가 좋아요. 그러는 분도 있고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근데 그래도 저는 좀 덜하죠. 뭐 상가, 토지, 뭐 전원주택 다 하지만은 좋아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내가 찾는 물건이 있어요. 있기는 그건 뭐 제가 여기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고. 그건 수익보다는 제가 원하는 그림이 있어서 그런 거고 대부분 보면은 우선적으로 그 우리 고객들이 찾아달라는 하는 물건 중에 A급을 제가 찾아서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죠. 그래서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이제 아 그 일 처리하는 것까지 계획을 잡고 하는 겁니다. 좋은 고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 기본적으로는 좋은 것까지는 구분을 해내는데 이게 대박 터질 거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신이 아닌 사람.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 A급, B급에 대한 정보를 받으려면은 그건 이제 월 회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대부분 비슷해요. 그 회비를 먼저 받습니다. 뭐 그게 적게는 뭐 20만 원, 뭐 많게는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더 받는 쪽도 있는데 그 보통 통상 한 뭐 한 고 20만 원대를 받고 그리고 서로 계약을 해요. 말하자면은 손님이시다. 그러면은 아 신기선 대표하고 이 업체와 경매를 하겠다 해서 20만 원 먼저 거시고 그럼 계약서를 쓰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 하프 옥션에서는 고객님의, 예를 들어 이 작가님의 그 업무를 경매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준다는 책임 소재. 거기에 대한 게 이제
적혀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 작가님의 물건을 찾는 거죠. 뭐 아파트를 찾아달라. 네. 내가 요즘 서울 집값이 좋다는데 네. 뭐 받아달라 그러면은 네. 이제 시세보다 싸고 그리고 이제 또 이사 갈 때 팔았을 때 또 수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경매인데 네. 이제 그런 물건들을 최소한 아까 말했듯이 거의 이제 B급 이상 이 정도면 가격이 좋다 하는 것들을 찾아서 이제 해드리죠. 말씀하신 건 월회비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네. 보통 뭐 다른 업체는 틀릴 수 있는데 네. 저희들은 처음 한 번 할 때 한 번만 받아요. 그럼 20만 원이나 뭐 100만 원 그 사이에 회비를 한 번 내면은 이 사람이 원할 때까지 낮춰 받을 때까지 계속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적지 않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네. 네. 제가 보기에도 그걸 안 받아도 돼요. 네. 그 20만 원이 회사에 큰 돈은 되는 건 아닌데 네. 고객이 대부분 경매는 어찌 됐든 여유 자금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더라도 일반 아파트는 이쪽에 잔금 받아서 이쪽에 잔금 치르면 되는데 경매는 이쪽 이사 나오기 전에 여기 아파트를 미리 다 잔금까지 치러야 돼요. 경매는. 그게 좀 불리하다 불리하죠.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신뢰 대 신뢰죠. 네. 고객과 회사. 만약에 여유 자금이란 게 언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한 뭐 10개든 20개든 계속 받아들였는데 보내줬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안 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계약금이고 그리고 뭐 2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돌려주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 운영 방침인데 네, 네. 이 작가님 아파트를 제가 한 5억짜리를 받아줬어. 네. 받았는데 시세는 6억짜리인데 네. 그러면 이제 낙찰됐으니까 저한테 수수료를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정 수수료예요. 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그리고 세금 계산서 다 끊어드리기 때문에 또 그거는 집값에 포함돼요. 그거 다 날아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럼 그 수수료 주시는 금액에 먼저 주셨던 20만 원은 차감을 하시고 주시면 돼요. 보통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괜찮네요. 저희들도. 괜찮네요. 이게 20만 원 주면은 내가 이제 원하는 거 낙찰 받을 때까지 이게 그러면은 일관세 가지고 그 낙찰 이찰가에 대한 컨설팅 해주고 그걸 이제 낙찰 받을 때까지.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 컨설팅 업체도 네. 그 고객과 이 회사와의 신뢰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돈을 받는 거지. 이걸 비유하면 되려나요? 내가 영업사원인데 네. 차를 사세요, 사세요. 근데 안 사. 네. 다음에 차 마음에 드니까 뭐 이렇게 막 미루다가, 네. 그래? 주문할게. 그리고 차 계약금 보통 10만 원만 걸기도 하고, 네, 뭐 50만 원 그렇죠. 걸기도 해요. 네. 계약금을 걸면 대부분 열이면 열 뭐라 그러냐면, 차 언제 나와? 예, 네, 그쵸. 그렇듯이 우리 입장에서도 경매는 선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손님이 적은 돈이라도 우리한테 맡기고 그러면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이 생기죠? 네, 그렇죠. 이 사람 돈 받고 우리가 물건 안 찾으면 안 되지, 그건.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감이 생겨서 물건을 찾고 고객은 또 담은 적은 돈이라도 맡겼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의지하고 경매를 하겠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안 하면 그냥 내 돈 적지만은 그냥 날아간다는 거. 근데 어떤 둘이서 잘 협업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20만 원에 대한 보상도 다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그 경매가 되게 대중화됐잖아요. 진짜 그렇죠. 뭐 강의도 대중화되고 하는 사람도 많아졌잖아요. 책도 많이 나오고. 네. 근데 아직도 구성한 경매로 돈 벌 수 있어요. 어때요? 네. 저도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쉬고 있습니다만 네. 경매 강의를 많이 해봤어요. 네. 하면은 이제 첫 자기소개하라고 이렇게 같이 네. 수업하신 분들 하면은 오히려 한두 분은 물어봐요. 네. 제가 경매를 이제 뛰어들었는데 배우면서 해보려고 네. 돈은 진짜 벌 수 있나요? 네. 그러더라고. 근데
경매는 본인이 노력하면은 영원히 정부 정책이 바뀌든 네. 또 세월이 바뀌어서 뭐 세대가 바뀌어도 네. 경매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한은 본인이 노력하면 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뭐냐면 부연 설명 좀 드려볼까요? 네네. 우리가 미술을 하나 경매로 봤잖아요. 네. 서로 경쟁 아닙니까? 그렇지, 경쟁이죠. 그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나와요. 그냥 정가제로 네. 백화점 가서 정가제로 물건을 사서 내가 되팔면은 네.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죠. 네, 그렇죠. 혹시 모르죠. 이게 명품이라서 가치가 올라갔는지 모르는데 근데 경매는 정가로 안 사잖아요. 그렇죠. 바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저거 명품이지만 난 경매로 사기 때문에 저거 10만 원짜리인데 난 7만 원 이상 안 쓸 거야. 네. 그럼 내가 1등 하면 1등 하고 아님 말지 또 기다리지 다른 거 나오니까 경매 물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난 무조건 7만 원에 사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욕심을 내지 않고 기다리고 노력하면은 10만 원에 사 10만 원짜리를 7만 원에 사죠. 그러면 일단은 출발점이 뭔가요? 3만 원 벌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간단한 원리죠. 그러면은 아 그래 나 돈 필요하네. 그럼 명품이니까 아 이거 누구나 다 사실 우리 아파트 명품 아닌가요 부동산에서? 그렇죠, 왜? 명품이죠. 아파트는 거의 정가제 해가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7억에 받아놨으면 돈 급할 때 9억 5천에 내보세요. 그 다음 날 팔립니다. 그렇죠. 그럼 난 돈 버는 거지. 그러니까 출발을 얼마에 하느냐를 꾸준히 자기가 노력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하면은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럼 경매로 이제 돈 못 번다는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까 거기에 대한 네. 이제 더 나간 얘기인데 네. 욕심을 내서 그래. 이제 물건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이제 무조건 낙찰 받는 거에 신경 쓰다 보면 그렇죠. 네.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경매의 네. 고수는 네. 사람이 없는 데 가서 1등을 해요. 저도 경매. 이제 그 책에 나오잖아요. 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너무 본질적인 얘기긴 해요. 네. 근데 하수는 네. 한 30명, 50명 붙은 데서 거기서 1등을 해요. 예, 네. 네, 그거 네. 그거는 그 절대로 내가 30명 중에 1등에서 하시는 분, 그 어디가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방송 보는 순간 이후로는 절대로 반에서 공부하면서 100명 중에 1등 하면 정말 잘한 건데 네. 경매에서 100명 중에 1등 했으면 그분은 망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실제 저도 이제 경매 몇 번 입찰 해봤는데 그 사람 마음이 이해가. 왜냐면은 이게 한 번 가서 낙찰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7번, 8번, 이제 그렇죠. 전국을 돌아다녔다 떨어지다 보면은 이게 낙찰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가격을 높게 쓸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 보니까. 네. 그 심리가 저는 이제 너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요즘에 뭐 경매를 할 수 있다라는 책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유튜브도 많잖아요. 정말 돈이 없어도 경매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네. 또 거기에 또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저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네. 저금리가 오래되어 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본인들 신용이 좋다면 은행을 이용해서 경매는 대출도 일반 대출보다는 매매 대출보다는 조금 유리합니다. 대출 비율도 조금 더 네. 좋고요. 그리고 그 은행 우리가 이제 경매도 제가 보면은 뭐 책에도 나왔지만 이 지렛대 효과를 네. 은행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간혹 보시면 네. 제 고객분 중에서도 돈들 많으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10억짜리 낙찰을 받았어. 네. 저 사장님 이거 8억 거의 요번에 보니까 8억 5천, 9억까지도 대출이 되는데요. 그런데 뭐 대출 안 하셔요? 그러면은. 나는 은행 돈 안 써. 사실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역군이죠. 진짜 피땀 흘려서 돈 버신 분들인데 경매는 물론 뭐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져요. 내 돈을 2억만 투자해서 10억짜리면 어차피 월세가
대략 저희가 환산을 하면은, 10억짜리면은, 최소한 월세 한 500 가까이는 나올 수 있는, 그쵸. 그거를 경매로, 10억을 경매로 그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월세가 거의 500 가까이 나올 정도로, 네. 우리가 맞춰요. 네. 그 물건을 그렇게 맞추는데, 네. 근데 10억을 내 돈을 다 넣은 거하고, 그쵸. 내가 단 2억만 넣은 거하고, 네. 수익률이 차이가 나죠. 엄청 그러면 500짜리 받는 거를 2억 아니면 2억 5천 정도, 네. 투자해서 한 4개를 받으면 10억을 현찰을 썼을 때 월세가 2천만 원이 나오는데, 굳이 나 은행 안 써. 내가 빚쟁이야? 뭐 이러면서 하시는 거는, 물론 그 성품은 인정을 하지만, 네. 은행을 이용해야 그 어떤 수익의 지렛대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